네,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롤의 정리를 증명해 보자. 요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세상의 모든 함수를 상수 함수와 상수 함수가 아닌 함수로 한번 나눠볼게. 분류하기가 편해서. 그러니까 상수 함수일 경우엔 너무 당연하지. 상수 함수는 옆으로 쭉 뻗었으니까 A와 B 사이의 기울기는 다 0이라고요. 어디서나. C가 그러니까 무수히 많죠. 그래서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프라임 C가 0이 되는 애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롤의 정리가 상수 함수일 때는 그냥 공짜로 증명이 된 거야. 근데 상수 함수가 아닐 경우에는 롤의 정리를 증명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돼. 아, 필기 이대로 하면 돼요. 상수 함수일 때 요거 이제 우리가 속으로 상상하는 거야. 근데 그 증명할 때 참고로 옆에 살짝 그래도 괜찮긴 해. 근데 이런 원래 안 보여주는 거거든. 상상해보니 열린 구간 AB에서 프라임 C가 0이 되므로 롤의 정리는 증명 끝. 이게 끝이야. 상수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일단 최대 최소 정리에 따라서 상수 함수가 아니지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그 구간 사이에 있다는 건 얘가 보증을 해준다고. 최대 최소 정리가 그러함을 보장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높은 빨간색 점, 그게 C라고 일단 해놓고요. 그게 기울기가 0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미리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예, 가장 높은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기울기가 0인 건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중간에 이야기를 크게 하나 만들어내야 돼. 잘 들어보자. 자, C에서 델타 X만큼 조금 앞으로 갔다는 뜻으로 C 더하기 델타 X를 썼어요. 그러면 초록색이 약간 내려오게 되죠. 즉, 빨간색보다는 낮은 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C 더하기 델타 X. 델타가 0보다 작으면 뒤로 가게 되죠, 점이. 그때는 분홍색 점이 되는데, 빨간색보다 좀 낮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C에서 최대값 FC가 있는데, 라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근데 C 더하기 델타 X는 무슨 일이 있어도 FC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그렇네. 즉, 델타 X만큼 조금 옆으로 움직이면 항상 최대값보다 좀 작은 게 되겠네 라고 말한 거야. 이때 갑자기, 요거 이제 책에 쓰는 거 아니야, 이 글자는. 갑자기 상상력이 막 발동하는 거야. 아, 참, 그렇다면 내가 그 붉은색과 초록색 점의 기울기에 리밋 붙여서 그거 뭐지? 미분 계수 구하는 형식에 맞춰서 쓴거 이거 있지, 그지? 미분 계수 구하는 이 식이 빨강과 초록의 기울기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겠네? 그리고 델타 x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점이 뒤로 갔다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x로 올라온다 이런 뜻이고, 분홍과 빨강이 두 점의 기울기를 아주 아주 두 점을 가까이 만드는 동안 기울기는 항상 양수가 되는 거지. 즉 분홍색 점이 빨강으로 다가오는 동안이란 뜻이죠. 델타 X. 이 점과 분홍 점과 빨강 점의 간격이 0이 되는데 0보다 작은 곳에서 0이 된다는 뜻이니까 분홍과 빨강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즉, 요것은 프라임 C고 요것도 프라임 C인데 우 미분 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좌 미분 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결론이므로 F'C가 0이란 뜻이지 오도가도 못하잖아. 0보다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면 0인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롤의 정리를 증명해버렸네. 즉 아까 그 C 자리가 뭔지 몰랐는데 기울기가 0인 자리였어. 이렇게 되면은 롤의 정리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가 없었으면 붉은색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 AB 사이에서, 아, 그리고 내가 하나 아까 주의사항을 안 줬네. 여기 A와 여기 B는 높이 똑같은 걸로 잡은 거다.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것 같아서 다시 좀 정정할게요. 롤의 정리 얘기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여기 FA와 여기 FB는 높이 똑같은 걸 기본적으로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혹시 최소도 있다면 그 최소 자리를 D라고 한다면 F'D도 0임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같은 얘기는 두번안 한다. 이게 포인트야.